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진행한 골프 대회에서 수익금은 12,000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회는 이 수익금을 엘리베이터 설치와 프로그램 운용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회는 이번 골프 대회를 위해 적극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회는 지난 월요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갖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 2명이 강사로 참여한 교육 세미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